여성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재조명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외부자들 중에는 이제 여성 독립운동가 하면 어떤 인물들이 떠오르시나요? 여성주의가 이제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인터넷이라든지 신문에 연재되는 것들이 있는데 정말 여성들이 엄청나게 많이 참여를 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하나가 뭐였냐면 그 기생들이 만세운동을 조직을 해요. 네. 그냥 아침부터 밤중 밤까지 야산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소리를 지르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묘사가 된 걸 보면은 아주 대단했거든요. 그래서 전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수많은 여성들의 이름들이 지금 사실 발굴하면 그렇죠. 엄청나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 암살 속에서 왜 전지현 씨가 맡았던 예. 그 역 안호균의 실존 인물로 알려진 그 남자연 의사라고 있거든요. 이분은 이제 60세의 나이에 일본군 군사령관 암살을 기도했고요. 또 국제연맹의 우리 독립 의지를 알리기 위해서 혈서를 쓰는데 손가락을 잘라가지고 그 손가락을 편지 동부에서 보냈다고. 굉장히 열렬한 분이죠. 네, 이제 저한테 그 여성 독립운동가를 물어보신다면 뭐니 뭐니 해도 최근에 그 미스터 선샤인에 나왔던 저의 이상형 고혜신. 양반 자제로 태어났는데 불꽃처럼 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총을 들었잖아요. 남장을 하고 최초의 여성 의병장입니다. 네. 이제 여성 의병대를 만들어가지고 만주로 가서 학교를 세워가지고 이세들을 가르치고 이제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조마리아 이분이 그 아들한테 쓴 편지 네. 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너무 단호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에게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다른 마음 먹지 말고 죽으라. 김구 선생 어머니 광낙원 여사 같은 분도 정말로 훌륭하신 민족의 어머니다. 항상 나의 아들이 되지 말고 그 대한민국의 아들이 되어라. 생일상을 차려주겠다고 돈을 모았던 모양이에요.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러니까 그 돈을 나한테 달라. 그래서 그 돈으로 권총을 두 자루 사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흘려주면서 이거로 독립운동해라. 내가 지금 이 와중에 생일상 받게 됐냐. 하여튼 뭐 이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네. 훌륭한 독립운동가들이 나오신 거고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있는 거죠. 자식을 낳아본 부모 입장이라면은 다 알겠지만 어머니로서 자식에게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는 그렇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일련의 저항이랄까요? 이러한 그 행동을 하고 또 가르침을 주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부각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네. 부분. 네. 그동안에 이제 흔히 그렇게 시니컬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히스토리가 결국 히즈 스토리냐, 남자들의 얘기냐. 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망각됐던 헐 스토리 이걸 이제 복구해야지 제대로 된 의미의 역사가 완성되는 게 아니겠느냐 예.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이 경우에 아주 특히 타당한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놀랬거든요. 와 여성들이 어떻게 보면 여성들이 다 한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거든요. 정말 신분, 고하, 귀천 이걸 가리지 않고 모든 여성들이 정말 결정적인 역할들을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냥 딱 하나 유관순 이것만 알고 있었던 거죠. 현실적으로는 좀 쉽지 않은 게 이 유관순 판결문에도 보면요. 11명이 나오는데 그중에 나이가 제일 많은 분인데 신씨라고만 나와요. 저게 없지. 옛날에는 또 이런 게 많았어요. 예전에는 우리도 그 묘비 봐도 뭐씨 이렇게만 돼 있지 이름이 없잖아요. 여자들은.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름이 없기 때문에 기록이 남기가 어렵고 참 슬픈 역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발굴하기가 네. 어려운 거예요.